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뭐죠? 기쁘게 하십니다.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기쁘신가요? 네. 한 명만 진짜 기뻐도 나같이 이렇게 기쁠 수 있어. 네.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면 그 시너지 효과들이 엄청나게 또 전파되죠. 그 모든 내용들이 그렇고 오늘 추수감사절로 얘기하고 이렇게 과일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 많이들 가져오셨네요. 한 개씩만 가져오는데 여기 가져온 사람들. 뭐 이 과일 수만큼 나오셨잖아요. 그죠? 이 과일 중에 하나님이 제일 뭐를 즐겨 받으실 것 같아요? 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쁨으로 준 거? 호박. 호박? 전 정답 알고 있는데. 수박입니다. 수박을 가져왔는데, 서련이가 이렇게 가지고 오다가, 여기서 널쪄서 깨졌어요, 수박이. 수박이 깨졌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달래면서, 괜찮아. 어차피 먹으려면 깨야 되잖아. 이러면서 달라고 그 수박을 사모님이 랩으로 다시 싸가지고, 완전히 박살난 수박을 여기다 다시 랩으로 싸서 올려놨습니다. 저 수박을 제일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 누가 물어봐도 어떻게 그런 만약에 제사상이다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 뭔가 흠이 있거나 뭔가 안 좋거나 하는 거 아니고 되게 다 좋은 걸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물론 마음은 그렇게 같지만 기본이겠죠.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십중팔구 이거를 진짜 산 제사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게 뭔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 100% 저 수박은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반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 수박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고 그 세련이의 마음을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엄청 흥퇴하시겠죠. 그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어쩌면 그런 부분들의 핵심 그 부모 그리고 그 아버지 같은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번 주 이렇게 막 질문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또 이렇게 대답해 주다 보니까 오늘도 뭔가를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고 하는데 지금 일어나기 전에 또 성경 구절이 바뀌어서 이걸 가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인데 어쨌거나 얘기를 끌고 가봐야 되겠죠. 먼저 성경부터 봐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또 성경 못 통해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4장 6절 말씀입니다. 306페이지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 찬양 중에 더 들어왔던 성경 구절은 뭐였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은 전자공도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뭐 마지막에 그 떠오른 구절까지 해서 두 구절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저번 주에
설교하고 갑자기 안 내던 십일조를 내신 분이 생겼어요. 근데 뭔가 설교를 또 한번 짚어야 되는 건 십일조 내라고 설교한 거 아니라고 했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재정적인 부분에 상당 부분 내가 귀 여기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둠으로써 그 마음이 더 가져서 그 마음이 더 가진다는 건 하나님 쪽으로 어떤 원하는 문들이 하나님 쪽에 문들이 더 열려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수혜들을 더 얻을 확률들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 그게 십일조가 갖는 특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 하나죠. 그거 하나고 그런데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였나?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럴 요량이 아니면 시작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워낙 안 하던 분이 하시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한 말에 근거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더 가져서 하나님 거 더 많이 누리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 부분도 할래요 라고가 됐으면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그렇게 저번주에 했던 얘기는 그렇게 하다가 그거를 못하고 있을 때 온전하게 못하고 있을 때 오는 병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수준에 맞춰서 재정적인 게 돈이 새는 곳으로 나온다든지 벌리는 게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나갈 일들이 생기는 거죠. 집안에 뭐 무슨 우환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고나 어떤 내용들로 이런 것들로 그 부분들이 적들이 그런 것들을 온전히 못하고 있을 때 적들이 와서 얻는다고 적들이 정말 이래도 돼? 이래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걸 안 하고도 강단 있게 그게 살 수 있는 건지를 적들이 휘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얘기했었던 게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런 걸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려면 그건 그거대로 두고 적게 벌리면 적게 벌린 대로 많이 벌리면 많이 벌린 대로 마음 편하게 그냥 십일조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 부분으로 어려워지들 마시고 그 부분을 얘기했던 건데 저번 주에는 이런 종류의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제가 아마 하나님이 그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어느 종족을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서 죽일 때 아녀자도 다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동물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살인 교사자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분이 우리 아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든지 이 아버지를 전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설교 제목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았는데 강도래 이런 주제로 제목을 정해놨는데 그거 갖고 시험 들었는지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주장하는 거는 이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 다 성경을 받았잖아. 성경을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애기들이 아빠 부르잖아. 내가 들을 때도 이상하지 않고 부르는 애기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의 영을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았는데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뭔가 신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불러보세요. 지금 아빠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아빠 해보세요. 아빠. 자기 톤으로 해보세요. 아빠. 자기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아빠. 집사님 아빠 부르신 지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아빠 불러보세요. 아빠. 되게 낯설죠? 낯선 분.
낯선 분 거수. 좀 이상하다. 아빠라고 부르기 좀 이상하다. 그 여러분 마음 안에 아빠라고 부르기 약간 좀 이상한데? 그렇게는 안 불러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계속 얘기해봐서 그 아빠 조금 이상한데? 그리고 아빠는 약간 이렇게 뭔가 와닿지 않는데? 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라고 더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빠였는데도 마음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 그 마음들을 먼저 더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님이 교도소 자주 가신 거 얘기했죠? 저희 아버님이 교도소를 자주 들락말락 하셨는데 당시에는 그 운수업을 하고 계셔서 사고가 나면 그런데 또 사고가 나는데 크게 나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더라도 사람이 인사사고가 나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뭔가 머리에 이상이 생길까봐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최소 6개월을 살게 해줘. 그리고 6개월을 감방에서 살게 해준 다음에 아 너는 죄값 치렀다 이러고 놔줘요. 우단행단하던 새벽에 야구르트 아줌마가 또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사고가 나서 들어가서 이렇게 6개월간 이렇게 하시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7살이었고 뭐 하여튼 어렸어요. 그 교도소 가서 면회 아빠 보여준다고 아빠가 집에 없으니까 면회를 가서 아빠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어. 아빠를 딱 봤는데 7살이었는데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 아빠 앞에서는 울면 안 되겠다. 아빠가 되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아빠라고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어머니랑 이렇게 더 아버지랑 더 대화 나누고 있는 동안 울음이 터지려고 해서 문 밖으로 나와서 울었는데 그거를 그 간수가 보고 나중에 그거를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저 조그만 놈이 뭘 안다고 속상할까봐 밖에 나와서 울더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자주 사라지는 우리 아버지 그 부재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우리 아빠 그죠? 우리 아빠잖아.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보면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학벌도 뭐 좋으신 분들 많고 다 좀 잘났어. 잘 살고 저도 8학군에서 계속 살았지만 정말 턱걸이 8학군에서 살이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 팀에서 보면 또 부모님들이 다 잘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갖고 내가 우리 아빠를 내 아빠가 아니라고 할 순 없잖아. 내가 선택할 모양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내가 고아로 살았어. 고아로 살다가 아빠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빠를 어느 날 찾았어. 근데 찾은 아빠가 너무 가난해. 에? 아빠가 너무 가난하고 걸음뱅이야. 그런데 찾았는데 아빠를 찾고 나가서 보니까 내가 아빠 때문에 저 아빠가 돈도 한 푼 없고 거진데 그 아빠 때문에 또 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고 찾았지만 모른 척해. 모른 척해. 그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그 저번 주에 그 내용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는 부분은 아버지 찾았는데 살인 교사자래 하고 얘기했던 그 내용은 그 뒤에 왜 이렇게 하셨나에 대한 부가적인 이게 다 사랑이었어. 우리를 위한 구약의 모든 내용이 너희를 사랑한 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어째서 이거였어 라고 하는 그 설명 다 잘라먹고 그냥 그 액면가 그것만 봤을 때 그냥
우리 아빠가 살인교사자라고. 살인교사자인데 그런데 어떡하라고. 우리 아빠 깜빵에 계셔. 근데 우리 아빠 아니야?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우리 아빠가 아니라고 우리 아빠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성경을 받았어.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 그 아빠인지 알았는데 이 아빠를 지금 얘기해 줄 때 지금 불교에 가가지고 이런 부처는 이런 부분이 좋아요. 또 다른 종교 가서 이런 부분이 좋아요 하고 있는 여러 개가 있다 치면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야 그래도 다른 이런 저런 신들이 있고 뭐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을 설득하고 이렇게 데려오는 이 자세는 틀렸다고. 그건 종교를 소개하는 거지. 그 얘기가 아니고 아빠를 찾았는데 어쩌라고. 그게 아빠는 살인교사자면 어떡하고 깜빵에 있으면 어떻고 아빠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얘가 내 형제라면 걔한테 우리 아빠를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우리 아빠가 강도야. 야 우리 아빠가 살인교사자야. 야 우리 아빠가 지금 깜빵 계셔. 그래도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잖아. 그게 전하고 싶은 팩트라고. 만났는데 어떡할 거야. 이제 이걸 거둘 수도 없고 성경 받았잖아. 강원 받았잖아. 어쩌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을 받았는데 그 영 빼는 방법 있어요? 한번 잊혔는데 빼는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여기서 뭘 더 얘기하냐고.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하는 거 너무 듣기 싫고 비릿하고 뭐 이래서 나는 별로야. 그럴수록 더 시간만 걸리고 적들이 더 까부르는 일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빨리 더 안길수록 빨리 더 많은 거를 그거의 일환으로 그냥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부분이 나온 거지. 어떻게든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와서 아버지 쪽의 거를 문을 열면. 근데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이 아버지를 찾았는데 아버지가 걸음뱅이가 아니야. 아버지를 찾았는데 로또 맞았어.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셔.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사용 아버지가 주신 거를 이 사용 다 주셨는데 사용법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럼 일단 이 아빠를 잘 소개해야 되잖아요. 에? 이 아빠야. 어쨌거나 아빠야. 어쩌라고. 네가 뭘로 하든 네가 지금 절에 다니고 있어도 니네 아빠는 이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유 너 절에 다니고 있구나. 너 어디 뭐 다른 거구나. 무당. 너 무당이라는구나. 너 전보는구나. 근데 니네 아빠 누군지 내가 소개해. 니네 아빠. 이분이 니네 아빠셔. 뭐 어쩔 거야. 알아버렸잖아. 이거 위에 더 큰 신이 있는 거야? 이거 위에 뭐가 또 있는 거야? 있으면 모르는데 아직까지 계속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만난 분이 그분이 전능자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 아들의 영을 받았고 우리가 자녀 됐는데 어쩌라고. 그분이 아빠인 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해. 이 사람이 특히 내 가족이고 하면 사실은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야 이왕이면 교회 가면 청년들도 많고 청년들 그리고 교회 가면 자매들도 많은데 너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교회를 가야 결혼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려고? 전혀 너무 엉뚱한데 초점들이 맞춰져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야 신을 믿으려면 이런 신을 믿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만나고 나면 이게 팩트잖아. 이 아빠인데 어떻게 하라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교도소 번질락해 들락날락 하셨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거를 어쩔 수 없는 것 같이 이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아버지야. 뭐 어떡하라고. 내 아버지인 걸 아쉬운 거 많지. 아쉬운 거 되게 많아.
이왕 주실 거면 어? 좀 사용 편하게 사용법을 그냥 짜자자 아주 편하게 사용하게 하시면 좋은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지만 뭐 어떻게 어? 그거 좀 불만스러워. 어? 우리 아버지가 남들보다 못 배우셨고 못 살았고 하는 거가 불만스러웠던 것 같이 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어? 이 많은 신들이 만약 있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우리 아빠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데 그럼 이렇게 만났는데 전할 때도 다 그냥 빵빵빵빵빵 뿅뿅뿅뿅 이렇게 다 하나님이 뭔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가 어? 좀 더 쉽게 막 강권하게 그냥 네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되는데 아 거기다가 괜히 막 인격이라는 거를 어? 또 거르셔갖고 인격이 하나님을 강조하셔가지고 내가 나를 내놓는 만큼 아버지 거를 쓰는 그 체제라 이게 굉장히 어렵지. 어렵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어? 그러지 말고 그냥 만나면 그냥 하나님이 탁 나를 잡아서 어? 그 마음도 주시고 행동도 그냥 딱 주시면 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뭘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인 내 마음에서 하늘 가서 따져야지. 아빠 왜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싶어. 전도할 때도 그런 부분이 내가 이렇게 딱 전도해서 야 이분이 아빠야 하면 그냥 뿅 해갖고 그 마음도 훔치시고 행동도 훔치시면 되는데 나부터도 내가 결국은 그거 게임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한테 내 마음 내놓은 만큼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서 행동까지 나오는 이 체제니 이게 뭐 이렇게 어렵나. 어?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렵지만 어떻게 이 땅에서의 룰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모든 차원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방법들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말하는 것 같이 내가 다 이렇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차원 안에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저번 주에 설교할 때 그 내용을 마무리를 못 했는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기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만약에 뭔가 필요한 게 있어. 필요한 게 이게 필요해. 이 핸드폰이 남들 보니까 이렇게 뭐 다 전화하고 사는데 나 혼자 맨날 쫓아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 이게 필요해. 그래서 이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 저도 핸드폰 주셔야죠 라고 해가지고 이쪽 차원에서의 필요함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자꾸 기도하다가 보면 왠지 하나님이 이걸 주실 것 같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된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도 자녀된 기도를 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기도하는 방법만 아시면 굉장히 큰 일이 생겨요. 주변에 막 환경이 영적으로 막 움직여요. 내가 막 생각한 것들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그 부분을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된 내용 안에서 기도할 때는 맨날 구걸하듯이 뭘 주세요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자꾸 기도할 때 뭐 그거가 핸드폰이 생길지어다 이렇게 하고 방언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 주로 가르쳤고 그거보다 더 낮은 차원에서 기도하는 거는 뭐 주세요 기도죠.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서 이 백성되고 종된 기도들을 막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제가 그게 꼭 필요해요 제가 그게 힘들잖아요 해갖고 그 확신이 그 마음 안에 그려지고 왠지 왜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 그거 진짜 주실 것 같지? 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꿈에서 보게 되거나 환상에서도 봤는데 정말 철석같이 줄 것 같아 주실 것만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 이 땅에 나타나죠. 이 땅에 나타나죠. 그 부분에 대한 게 더 아래 기도고 그런데 그런 기도는 적들도 해요. 부처한테도 빌고 다른 영계, 이 세상신을 잡고 있는 오만 잡신들한테 다 빈다고.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들을 비나이다 해서 그 부분이 걔네들도 그걸 잘하는 놈들은 어떻게 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아, 이 부분이 정말 나한테 이제 들어주시겠구나. 내 이, 이 잡신한테 하고 있는 기도가 먹혔구나. 이게 잘 되겠구나. 하는 또 한 번 했는데 그게 해서 이루어지면 또, 아유, 이거는 해주는 거구나.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서 또 이게 더 확신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걔네들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우리도 똑같다고 그렇게 하면 벗어나질 못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또 종교생활 하는 건데 종교생활 하는 중에 운 좋게 하나님한테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이 구약의 백성들 같이 구약의 종들 같이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그래 이놈이 나한테 와서 빌고 있구나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턱하니 해주시는 지금 그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벗어나라고 지금 계속 와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자녀라면 적어도 이 땅에서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하면 하나님 이거 핸드폰 필요한데 나 핸드폰 없으니까 쭈글쭈글하고 힘들잖아요. 마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게 하나님 원이시고 이거 남들 다 했는데 이까짓 거 뭐라고 나도 하나 있어야죠 하고 핸드폰을 생길 자다 예수님으로 생길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중에 방언 기도를 막 해 한다고 했잖아. 생길 자다 리가라우 샴마라바 하이라바 그게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그 영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잖아.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이거 하고 봐. 핸드폰 생길 자다. 예수 이름으로 핸드폰 생길 자다. 하고 있는 중에 뭐 환상을 보게 된다든지 그 마음이 부풀어서 나한테 꼭 그 핸드폰이 올 것 같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핸드폰이 오겠죠.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속도가 훨씬 빨라. 빠르고 또 하나 뭐가 다르냐면 핸드폰은 생길 자다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이거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방언하고 막 하다 보니까 핸드폰 생기라고 맨날 기도했는데 뭐 나중에 갖는 생각은 왜 나는 핸드폰 지금 당장 안 필요하고 우리 딸내미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내지는 뭐 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누가 뭐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서 엉뚱하게 내 핸드폰 갖고 싶은 마음은 소멸되고 다른 걸 뭔가를 하고 싶은 거가 생기죠. 아니면 핸드폰도 이 아이폰이 필요해요 막 기도를 하고 남들도 다 아이폰 갖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왠지 나는 삼성으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갈지도 모르고 방언이 그런 거라고요. 방언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자녀됨 같이 선포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여기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번 주 설교 같이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거를 원해서 이렇게 이거 주세요 선포해갖고 그 안 보이는 영역에 그 4차원의 영역에다가 그래서 조용경사 맨날 4차원 영성하시잖아요. 4차원의 그 영성에다가 그림이 그려지면 여기 나오는 거고 거기에 확신이 차면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서 그거를 갖게 되죠. 나오는데 지금 자녀들 안에서 더 들어가지면 지금 그 빌립보서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안에서 내가 다 이뤘담도 아니고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이 지금 이 3차원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3차원에 필요해서 4차원의 연계를 바꾸면 그려지면 이 땅에 여기 딱 펼쳐지는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영이 깨어났잖아. 그러니까 그 내 영이 방언을 함같이 내 영이 기도를 할 때 내 영이 이 핸드폰이 필요한 3차원에서 필요한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 얘가 핸드폰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얘도 핸드폰 하나 가져겠네. 예수 이름으로 핸드폰은 생길 자다 이렇게 하면서 4차원에 그려져서 다시 3차원에 핸드폰이 생기는 거.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겉사람이 지금 핸드폰이 필요해서 4차원의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한테 기대서 그린 다음에 3차원의 그 핸드폰을 나타내는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좋은데, 여태까지 그런 것을 가르쳐 왔다면, 한 술 더 들어가는 건 속사람이 하는 기도에 대한 개념이, 이 개념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필요한 걸 정하는 거야. 내가 그 속사람으로 볼 때 핸드폰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서 핸드폰을 먼저 생기라고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차원은 뭐라고 했어요? 3층천. 뭐 쉽게 표현하려면 4차원 담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뭉뚱그려서 뭐 5차원인지 6차원인지 7차원인지 뭐지, 하여튼 채 그쪽 위에 차원인데 그 영역 안에 내가 있는 거니까 그 5차원에서의 필요한 생각을, 내가 이 캐릭터에게 필요한 내용을 5차원에서 4차원에 뿌려줘서 그 연계의 그림이 그려지고, 아, 이게 나한테 생겨야겠구나, 생겨라, 이렇게 해서, 나한테 생겨지겠는데 했을 때, 이 3차원에, 이 땅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이렇다 함도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지금 그 아들의 영이 왔고 그 안으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 들어가서 자기가 뭔가를 다 해낼 수 있다면, 그 날마다, 그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그 하나님 안에, 내 영 안에, 그 혼이, 내가 이거 밖에 있는 그 혼이 아직 못 들어간 혼, 들어간 혼도 있잖아. 여러 일 제목 중에, 이거는 뭐, 당연히 하나님 하고 계셔, 라고 하는, 그런 혼이 하지 않고 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거 있듯이, 가령 제가 기도해줄 때 다 성령 받고 방언 받는다고 하듯이, 그 혼이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이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는 기도들은 의심이 안 생겨요. 의심이 안 생겨요. 그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심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 밑에서 선포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의심이 많이 생겨요. 이게 이렇게 기도를 했고, 자꾸 이런 마음 주시는데 이게 될까? 하는 거는 아직 겉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가고 있는 거고. 또 속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땐 이렇게 의심이 안 생기지만, 그 사단의 영역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종교의 영들, 뭔가 귀신한테 아니면 뭐 다른 신들한테 빌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할 때 이게 될 거라는 확신을 이렇게 주잖아요. 조석 꽉 찼을 때 얘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그 개념들도 이게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자기 체면과 같은, 하다가 보면 자기 체면과 같이 그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한테 기대서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그 종류의 기도는 의심도 없을 뿐더러 매번 일어나요. 매번.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 저녁에 먹을 쌀은 있어야죠, 밥은 주셔야죠 하고 기도를 만약에 하는 입장에서 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는 기도로 내가 이쪽 차원에서 이게 하나님 열어주는 걸로 열리는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완전히 의심 없게 됐다 하면 밥 달라는 기도는 안 한다고. 심지어 남 밥 주는 기도도 내가 해준다. 왜? 이렇게 기도하면 너 밥 주셔.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여기 있는 분들만 알고 되게 어려운 얘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르셔도 이걸 자꾸 들으셔서 정리해서 이거를 알고는 계셔야 돼요. 내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닥치는 거, 집안의 모든 어떤 일 대소사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다 적들이 까불르는 이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여는 방법, 그리고 이게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하면 적어도 적이 이렇게 나를 까부를 수 있는 빌미는 주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 이뤘다는 거 아니라면 저도 다 이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가고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가고 있을 거예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그 구절은 아마 빌립보서 그 앞에 뭐 앞뒤에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거 전혀 좀 다른 부분의 내용 같은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의 그 그 수혜 은혜 그 예수님이 하기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내용의 완성 부활함으로 완성된 그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그거를 내가 누리려고 하면 그걸 받았는데 그 부활하심으로 그 예정된 그 하나님 거를 그 성령을 받았는데 그거를 누리는 방법 그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침노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건 바로 그 차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곧 천국을 침노한 자예요. 내 혼이 자꾸 침노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계산하면서 세상적으로 필요해서 뭘 하고 있는 게 이런 개수들이 저쪽 차원으로 넘어가면 저쪽 차원에서 세상에 얘가 뭐가 필요해서 갖는 생각을 줘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게 해요. 그걸 선포하게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이 아래 차원을 이렇게 5차원이 4차원, 3차원 이렇게 차원을 쭈르르 열거해서 밑으로 열어가면 별다른 문제들이 없는데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데 이걸 밑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부작용이 나고 또 근본적으로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 4차원 맨날 순장모님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양자 역학 양자의 예,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원래 너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땅이 너무 중요한 거야. 너희가 전자는 이렇게 치고 나갔을 때 두 줄만 나와야 된다고 니들이 자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더니 두 줄만 나왔잖아. 이 보이는 이 두 줄 나와버린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너희가 어떻게 꿈을 꿨느냐 품었느냐 두 줄로 나오겠지. 당연히 두 줄로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줄로 나오지 이놈들아. 원래는 그게 아니야. 니네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두 줄로 안 나와.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 이게 제가 이걸로 깨져서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순장님도 하시고 있다 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그 사건이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순장님이 초창기에 제가 엄청 그 집회나 사모함으로 한 3년여는 거의 수환이도 그러고 엄청 그러고 너무 순장모님이랑 비슷하다 이러다 색깔이 너무 강해지겠다 그리고 자녀됨을 강조하는 그 내용에서 떨어지려고 아예 설교도 안 듣고 뭐도 안 하고 이렇게 했던 세월인데 그 양자역학 듣고 나서 다시 그래봐야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이구나 이래서 다시 하고 있는데 순장모님이 저보다 훨씬 불리하세요. 왜냐하면 순장모님은 제 설교를 안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양자역학 과거에도 얘기했는데 오늘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과학적인 원리로는 슬롯 두 개의 전자를 비쳤을 때 두 줄이 나올 거다라고 전자빔은 직선으로만 나가니까 그리고 두 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비춰놨더니 얘들이 여러 줄이 나와서 이게 왜 무슨 일이야 이게 해갖고 다시 잘 관찰해봐 그럴 리가 없잖아 하고 관찰을 했더니 또 관찰하면 두 줄이 나오는 거예요. 무신경하게 놔두면 여러 줄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로 양자 역학 이걸로 양자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중간에 완성되기 전에 중간에 누군가 뭔가를 열어본다면 비번이 바뀌는 그래서 내 핸드폰으로만 비번을 풀 수 있는 양자 비번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고 만들었어요. 그냥 결론이 이렇게 되더라. 중간에 누가 뭘 누가 생각하면 만지면 흐트러진다라는 거에 기인해서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나타나는 이 물건에 영향을 미쳐요. 오늘 가이오 집사님이 맨날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제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거 너무 그것도 이제 너무 좋으니까 재정적인 그 부분도 너무 좋은데 지금 타고 있는 차도 너무 감사하고 좋고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벤츠를 주신다면 벤츠를 타게 하신다면 벤츠를 타라고 하실 거라면 제가 차 타고 가다가 벤츠 넘버 1000번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노라고 금요일날 얘기했어. 난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오늘 저 과일을 사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일 좋은 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도 제일 좋은 과일을 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좋아가지고 막 흥분해서 칠날래 팔날래 차를 딱 타고 오는데 갑자기 앞에 벤츠 천번이 보이면서 벤츠 천번이 딱 보이면서 갑자기 자기가 기절하듯이 막 소리 지르고 막 한 그거를 또 우리 보여준다고 핸드폰에 동영상을 자기 차에 블랙박스를 따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봤는데 자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시작한 거냐면 영계가 내가 얘기하고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입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먼저 알라고. 이 옷도 보이지 않는 내용 안에서 없었으면 입질 못했어. 이렇게 만든 자도 디자인한 자도 이런 내용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모님이랑 나랑 이거 하나 사입어야지 라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지 않고 그냥 껄거벗은 내 모습만 생각하면서 양복을 살아갔겠어요? 그 생각을 하고 품으면 이게 나한테 와서 입혀져 있는 거라고. 그게 연계라고. 귀신들도 한다고. 적들도 하고 종교영들도 하고 그 벤츠 천번 앞에 나타나고 기절하게 소리 지르게 한 게 귀신인지 종교영인지 하나님인지 나도 몰라. 하지만 그렇게 움직인 건 맞지. 그걸로 갈 바 없는 건 저잖아요. 제가 누구 어떤 사람 얘기하고 있거나 무슨 얘기하고 있거나 하면 자꾸 그 사람 전화하거나 그 오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예수피를 뿌리죠. 속으로.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영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 상태에서 그것들이 더 난립하고 더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더 초반에 엄청 난리를 쳐요. 다들 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주셔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내가 거부해도 오겠지. 그리고 진짜로 안 믿어요. 내가 기도해주면서 항상 여러 사람한테 이런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세요. 다 개소리거니 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차라리 기도를 하잖아요. 너무 그 신앙적인 거에 묶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부분 묶이는 사람 묶이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깨진 수와 못 올려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묶여요. 베이스가 틀렸다고 기본이. 에? 우리는 자녀잖아. 에? 이거 이 부분이 진짜 무슨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지는 제사고 여기에 오셔서 하나님이 귀신같이 오셔서 이거를 잡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 알잖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올리는 것 같아. 그 하나님 이 안에 계셔. 여기도 계시죠. 모든 곳에 계시죠. 이 마음을 보시잖아. 마음을. 그 과거에 두렵던 같이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 그냥. 우리 성이 요 아기자기한 거 예쁜 거 더 편안하고 막 성의껏 표현하세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가져오세요. 제가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려면 더 시험에 드는 거야. 성의를 막 표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과일 한 개씩만 가져오세요 하고 제가 컷 했잖아요. 얼마나 좋아. 한 개로만 딱 성의 표현하고 그럴 때 뭐 정말 비싸고 좋은 거 가지고 오라는 얘기 아니잖아. 어떻게 뭐 더 예쁜 거 알콩달콩한 거 이런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오늘 호박 좋잖아.
호박이 딱 등장했더니 무게 중심을 잡아주고 그 하나님, 그 아빠, 그 아빠 만나고 자꾸 잠 주무시기 전에도 아빠 이렇게 불러보시고 그 아빠 지금 이쪽 차원에 게임하러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쪽 차원에 지금 이 캐릭터 안에 들어와서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캐릭터를 움직여야 되는 거는 저기 5차원에서 조종관인 4차원을 움직여서 이 3차원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2차 안에 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지금 이 3차원에 필요한 거를 4차원에 있는 내용을 움직여서 바꿔서도 3차원에서도 나오는 거 플러스 완벽하게 들어가져서 그냥 관통해서 매번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는 거에 대한 개념은 이쪽 하나님의 품은 뜻이 내 품은 뜻 같이 돼서 내 생각 같이 돼서 이 마음에 그려져서는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뭐 바라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쪼르륵 나와요. 그런 거 이 상황으로 더 가는 누가 찾아왔어요? 저 찾아왔는데 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방언 받으러 왔던 사람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방언 받으러 오셨대. 그럼 제가 이제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실지 마실지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언 당신을 이렇게 기도해 주라고 하는지 먼저 좀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거랑 꼭 똑같아. 뭐냐면 저 이 사업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 왔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업이 하나님만의 뜻에 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난 안 물어봐. 관통된 거는 안 물어본다 했잖아. 아니, 그리고 성경에 어떤 구절을 나한테 빗대서 또 시비 거는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정해져 있다는데 목사님 그렇게 아무나 성경 받고 다 방언 받고 술집에서 술 먹는 애들 기도해주고 방언 받는 거 그거 정상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따지는 사람 많았거든. 그 구절이 꼭 맞다고 그렇게 우기고 싶으면 난 그 구절이 와닿지도 않지만 그 구절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나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 그럴 수 있는데 나를 만나게 했다는 건 하나님이 얘는 구원할 애였다는 거야. 난 이렇게 그냥 설명해줘. 그 얘는 성경 받아야 되는 거야. 방언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온 거야. 왜? 나 그거에는 꿀통 만들어 놓으셨거든. 누구나 방언 받는 거다. 누구나 자녀로 내가 누구나 이 성경 받고 방언 받는 거다. 이거 왜 누굴 가려? 깐나내기를 가려? 의인들을 가렸어요. 제가 깐나내기를 가렸어요. 다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애기들이 더 방언을 많이 해야지. 어떤 부모들은 막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있을 때 너무 애기들이 어리잖아요. 우리 애들이 저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좀 애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수아니 할이 어릴 때 모든 영적인 거 흐름이나 사람들 안에 있는 걸 다 보고 온갖 눈이 다 열려서 남들이 얘기하면 꼭 정신 나간 애들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누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네 정신 나간지 몰랐어. 왜냐면 그걸 당연시 받아들였는 거에 플러스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범위 있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알아.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이런 얘기는 여기 안 먹히는 거. 하니까 자기들이 다 알아. 김포에서 쟤네 미친 사람으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만 미친 줄 알아. 이 내용이야.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이 그 어린애한테 성령 보시고 방언 주시고 뭐 이런 거 다 보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걸 왜 못 믿어? 그 내용이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죠. 차원적인 기도. 특히 제일 기본적인 건 아래는 것만 많이 해도 좋다고 했잖아요. 내가 속사람으로 기도하는지 겉사람으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게 맛있네요. 이건 별로네요. 이거는 어쩌네요 저쩌네요 하는데 어떻게 못 먹는 음식이 있어.
어떻게 소화 안 되는 음식이 있어? 어떻게 먹으면 탈나는 음식이 있어? 어떻게 먹으면 이상한 음식이 생겨? 그래서 알려고 하는데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더 좋은 음식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열어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자꾸 연다는 건 아래면서 계속 아래는 게 제일 좋다고. 아래고 아래고 모든 상황들을 다 아래라고. 신앙적인 내용들도 다 아래시고 오늘 이것도 이해 안 가겠으면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아래라고. 어? 뭘 그걸로 묶여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뭐 하나 더 하실 때 생각 잘하고 시작하시고 하다가 뭐 안에서 시험 들러치고 적들한테 까부러지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이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 만나고 있는지 지금 이 접경에 같이 있는 거 이쪽건 이쪽건대로 같이 난립을 한다고요. 종교의 영도 세상적인 것도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율법적인 하나님도 백성으로서도 종으로서도 다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좀 자녀 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죽어도 아마 종된 생각이나 백성된 생각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알았는데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천국 침례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어? 그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것 같이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알아. 그래서 그 문 앞에서 기다려. 이렇게 야 천국이 여기야 여기야 다 여기 줄 서봐 하고 지도 안 들어가고 문 밖에서 줄 세우고 있는 거잖아. 에?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아니고 자녀되면 이 교회에 잡혀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되면 천국문으로 들어가야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야 여기야 들어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도 안 들어가고 문 앞에 서서 야 이제 들어가려면 다 줄 서. 여기가 천국문이야. 맞지? 딱 봐도 천국문이 써있잖아. 천국문. 다 와서 오 진짜네 다 천국문이네. 이러면 그 진짜인 거 누가 몰라? 어디서 뭐 가짜 가리켜? 거기 천주교는 가짜 가리켜? 다 하나님이야. 어디서 얘기하는 사람 다 성경책 들고 얘기하고 있으면 다 하나님이야. 천국문 이렇게 써서 가게 써있잖아. 여기 천국문. 어? 들어가야지. 무슨 수박 겉핥기도 아니고 맨날. 그 다 들어가지는 것도 하나라도 들어가라고. 하나 뭐 하나 들어가 보라고. 뭐 들어가고 싶은데. 공부하는 거? 뭐 들어가고 싶은 게 있잖아. 하나님 힘으로 되는 거. 나는 이제 그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주시는 거. 그런 거 하나쯤은 두 개쯤은 세 개쯤은 자꾸 하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에? 영적인 질서 안에 이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 걸 잘 보시라고요. 어? 영적인 세계 안에서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내가 이 안 보이는 이 세계 안에서 어떠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대서 하나님께 기대서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적들이 어디서 까부르냐면 여기 이 영역에서 까부르는 거예요. 이 4차원 안 보이는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자인데 어떻게 내 공간을 어떻게 뭐 내 뭐를 칠 수가 있어. 그 요 공간 안에서 까부는 거예요. 요 공간 안에서 에이 얘 이거 이렇대 이렇게 하면서 어 이래도 되겠어 저래도 되겠어 하면서 하면 나한테 걱정이 생기죠. 나한테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적들이 힘을 준 거지. 어? 그 사단들이 적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우리한테 짱 하고 힘내는 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걔네는 그게 안 돼요. 걔네는 그게 안 되고 그 차원에서 내가 걔네한테 힘을 줘야 돼요. 걔네가 생각을 해주는 대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줘야 걔네들이 나한테 힘을 쓸 수 있어요. 걔네 힘 길러주는 건 바로 나야. 걔네 스스로는 아무 힘이 없어. 그 연기 안에 아무 스스로는 힘이 없어. 그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기댈 때 그 하나님의 문을 여니까 하나님이 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 찾잖아 하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거 힘 실어주는 것도 이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렇게 힘 실어줬어요. 그러나 또 헷갈리겠지. 그러나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여기가 아니라고.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안으로 속사람으로 들어가면, 속사람으로 들어가면 이쪽 차원에서는 강권하게 당신 걸로, 난 내가 뭐가 필요했는지도 모르는데, 난 두려워하지도 않고 좋아한 것도 없었는데 이러고 그냥 칠랄래 팔랄래 가는데, 어? 왜 저게 갖고 싶지? 그리고 갖고 싶은 거는 어느새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네. 집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내가 갖고 싶은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야. 어? 내가 두려워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속사람의 영역은 나라는 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용한 거, 가장 하나님이 나한테 있었으면 하는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거, 그렇게 하는 거. 내가 그래서 이거 가서 막 자랑을 하죠. 나 이런 거 이거 생겼다, 이런 거, 이런 저런 걸 다 복합적으로 사람들 볼 때 쟤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서. 너무 가벼워졌어. 자유해진 것 같아. 설명이 안 돼. 과거의 너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은혜 받았나 보다. 이제 더 많이 생겨야지. 그런 거. 그래서 그 부분으로 바뀌어가는, 오늘 너무 빠른 속도로 기도의 원리 차원도 설명했고, 뭐 한 3주차를 다 정리한 것 같은데, 질문들 속에 너무 공세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번 주 설교 제목은 다시 고쳐놓고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우리 아빠 살인 교사자 이렇게 한번 바꿔놓고 한번 왜들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이제 기도하실 때 이 깨우침과 이 마음으로 속사람이 더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됨은 알았고, 자녀됨을 넘어서 온전히 이제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그 속사람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와 속사람이 더 강건해질 자다. 예수 할렐루야. 예수와 빛으로 돌파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그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들의 영 안에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 안에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이 그 아들의 영에서 깨어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 방언 받은 자들 다 그 아들의 영 안에 우리가 깨어나 있습니다. 의심치 마시고 그 아빠 아버지를 아빠 불러보십니다. 오 아빠 예수 안에서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예수와 전혀 어색치 않고 육의 아버지처럼 그걸 넘어서 더 따뜻한 더 당연시되는, 오 아빠 그날에 내가 아빠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예수와 그날에 이 혼과 육을 싸짐어지고 다시 아빠에게로 돌아갑니다. 예수 아빠 아빠 나의 아빠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빠이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빠 예수와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예수와 아빠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 위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가 기도한 내용이 되고 안 되고 그것에 상관없이 아빠로 인해 너무 좋습니다. 아빠로 인해 너무 좋습니다. 아빠가 그냥 좋습니다. 예수와 자꾸만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다. 아빠가 좋습니다.
오, 자꾸만 기도 제목이 없어진다. 아빠가 좋습니다. 마냥 좋습니다.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아빠가 좋습니다.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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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빠가 좋습니다.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아빠가 좋습니다.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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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빠, 우리가 좋아서 이 과일들 하나하나씩 모았습니다. 아빠, 아빠 기뻐하시죠? 오, 우리 아빠 기뻐하심을 봅니다. 오, 아빠,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좋아서 아빠에게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좋아서. 무엇을 잘해서야 돼서가 아니고, 무엇이 아깝지 않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좋아서 아빠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빠가 좋아서, 그냥 아빠가 좋아서 달려가고 있을 뿐인데, 무엇이 아깝지 않고, 무엇이 안 했을 때 잘못될까봐 그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게 하시오. 그냥 아빠가 좋아서, 아빠가 좋아서, 누가 보기에도, 무엇이 보기에도 까부름 없이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오, 아빠, 아빠가 좋아서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아빠, 지금도 예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날마다 들어갑니다. 날마다 들어갑니다. 오, 예수와. 지금 이 순간 더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모두 이 한 아빠 안에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온전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 더 온전한 것들로 누리려고. 아빠, 아빠 좋아서, 아빠 좋아서 달려갑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 물질, 모든 것들, 아빠 그 일까지도 아빠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그냥 아빠가 좋아서, 아빠가 좋아서. 오, 예수, 예수. 그 사업에, 그 일에도 아빠가 현현하시옵소서. 아빠가 나타나시옵소서. 아빠, 오, 아빠 감사합니다. 오, 아빠 아버지 감사. 아빠 감사요. 아빠 감사요. 아빠 감사요. 아빠 감사합니다. 오, 아빠 감사. 오, 아빠 감사. 오, 나의 아빠, 우리의 아빠, 오, 온 인류의 아빠.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인해 모든 이들이 아빠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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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좋으니 미우니 하는 그 우리 아빠인 걸 어떻게 합니다. 아빠, 아빠. 이 아빠를 깨닫는 자들로 모두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아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드리며 우리 중 맞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